왜 디디에랑 결혼을 했느냐고요? 제가 39에 고령의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도 고려했던 체크리스트를 이 기회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요. 저는 솔직히 누들 러버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의관 정제를 하는가. 사전에 이런 생각을 제가 확실히 정리해 두지 않았다면 결혼에 골인한도 일도 없었겠죠.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SNS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디에가 그 유튜브에 좀 자주 등장을 하는 편이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신가 봐요. 왜 디디에랑 결혼을 했느냐고요? 묻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21년째 열심히 CC, 한국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연구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비교적 좀잘 굴러가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CC 모임에 오고 싶어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하신지 묻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부신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모임을 제가 한 때는 다시 오고 싶은 모임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좀 경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디디에랑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좋아하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는 솔직히 누들 러버입니다.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면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디디에랑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그 소셜미디어 뭐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을 보면은요, 여러 포스팅에서 제가 짜장면이라든가 냉면이라든가 또 파스타를 먹는 모습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모든 걸볼때 제가 어느 정도로 면을 밝히는지 여러분들 쉽게 알수 있죠? 솔직히 아마 한 일주일에 세네 번? 네다섯 번은 네, 먹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면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잔치국수, 소면을 시작으로 해서 라면, 쫄면, 칼국수, 콩국수, 쌀국수, 파스타, 우동, 짜장면. 정말 모든 종류의 면은 제가 다 좋아해서 자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9살에 심지어는 만 나이로 39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고려했던 체크리스트를 이 기회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요. 그중 하나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로 제가 면을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상상해 가시죠? 우선 면 사랑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잠시 누들 러버로서 면의 온갖 종류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갈까요? 저는 우선 네, 잔치국수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디디에는 솔직히 저만큼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먹는 복은 있어서 결혼식에 자주 초대를 받고 여러분들 결혼식 말미에 잔치국수가 나오잖아요. 또 이때는 제가 눈치껏 사람들 보지 않게요. 디디에 목까지 제가 다 흡입을 한답니다. 또왜 그리 잔치국수를 좋아하냐고요? 그 이유는 정말 그 시원한 멸치 국물에다가 잘 삶은 소면, 거기다가 호박, 당근, 계란, 지단, 그리고 김가루까지. 네, 색깔도 너무 이쁘죠? 이 고명 어우러진 맛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솔직히 좀 가벼운 면이잖아요? 그리고 또 디디에가 없을 때저 혼자 먹으려고 조리를 하더라도 정말 간편하고 빨리 되기 때문에 잔치국수는 제가 좋아하는 정말 최애 국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면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요. 특히 계란하고 파 송송송 썰어놓고요. 또 어묵을 조금 넣은 것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디디에는 상당히 그 건강을 챙기거든요. 라면이 인스턴트 면이라고 해서 먹는 걸 좋아하고 맛도 좋아하지만 자주는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디디에가 미팅으로 외식을 할때저 혼자서 살짝 해먹고 라면을 먹지 않은 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디에가 건강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항상 말리는 편이라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둘이 다 좋아하는 면이 뭔지 궁금하죠?
네, 맞아요. 바로 파스타입니다. 근데 정말 파스타는 그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파스타 종류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스파게티는요, 길고 얇은 원형의 네, 그러한 파스타로 롱 파스타라고 하죠. 우리가 파스타는 크게 롱 파스타 좀긴 거, 그 다음에 짧은 것들 쇼트 파스타가 있죠. 네, 스파게티는 롱 파스타고요. 토마토 소스라든가 밋볼 소스라든가 오일 까르보나라 등 정말 다양한 소스와 다잘 어울리는 게이 스파게티면이고요. 저와 디디에는 특히 해물 스파게티하고 라구 스파게티를 엄청 좋아합니다. 오늘 점심도 라구 스파게티를 먹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페투치니는요. 페투치니는 아주 넓고 평평한 그러한 면발 파스타인데요. 크림 소스와 같이 아주 진한 소스랑 잘 어울리죠.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페투치니 알프레도. 이 파스타는요, 대표적인 요리로 아주 부드럽고요, 고소한 크림 소스와 치즈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파스타이죠. 정말 맛있죠? 네. 네, 다음은 페네. 네, 페네는 아주 짧고 튜브 모양의 그 쇼트 파스타인데요. 탱글탱글하고 식감이 정말 묵직하고요. 끝이 사선으로 잘려 있기 때문에 소스가 잘 묻죠. 토마토 소스랑 페스토 소스, 또 크림 소스와 같이 정말 다양한 소스들하고 다잘 어울리고요. 특히 구운 요리나 방울토마토랑 같이 우리가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아주 맛있죠. 그래서 이 파스타 샐러드에 자주 들어가는 게이 바로 빼내 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푸실리는요, 꼬불꼬불한 꽈배기 같은 파스타죠. 나선형의 형태가 그 소스의 풍미를 극대화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아주 가벼운 올리브 오일 소스라든가요, 채소, 고기와 함께 요리하기에 아주 좋고 샐러드 파스타로서도 자주 활용이 됩니다. 마카로니는요, 짧고 네, 가운데에 구멍이 난 곡선형 쇼트 파스타고요. 치즈를 넣어 조리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맥앤치즈 들어보셨죠? 특히 이 맥앤치즈 요리로 유명한 게이 마카로니고요. 샐러드나 수프 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캐스롤 요리에도 자주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마카로니 파스타입니다. 라자냐. 네, 정말 저도 좋아하는데요. 널찍한 직사각형의 아주 이판 모양의 파스타로서요. 토마토 소스, 고기 소스, 리코타 치즈도 아주 다양한 자료를 겹겹이 층으로 쌓아서 오븐에 넣어서 구워 먹는 그러한 파스타 요리입니다. 링기니 파스타는요, 제가 즐겨 먹는 게 정말 한두 개 파스타가 아니네요. 네, 약간 그 평평한 모양을 가진 롱 파스타라고요.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그 뜻이 작은 혀를 의미합니다. 해산물 소스, 특히 봉골레 소스랑 잘 어울리고요. 식감은 아주 부드러워서 먹기에 아주 좋고, 제가 정말 1, 2주에 한 번씩 먹는 파스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봉골레 링구이니 파스타인 것입니다. 따글리아떼는요, 아주 넓적하고 네, 아주 길쭉한 파스타로서요, 고기 그 라구 소스랑 잘 어울리고요, 정말 진한 소스랑 잘 어울리는 이 따글리아떼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파스타 중에 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안 좋아하는 파스타가 거의 없을 정도네요. 네, 사실입니다. 카펠리는요, 천사의 머리카락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아주 얇은 파스타고요. 스파게티보다 더 가늘고 가벼운 오일 소스랑 잘 어울리고요. 요리 시간도 네, 아주 얇다 보니까 자연히 짧게 되겠죠. 칼국수는요,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정말 칼국수 맛있게 만들어 주셨군요. 손으로 직접 썰어 만든 이 면을 따뜻한 국물과 같이 먹으면요, 정말 감칠맛이 나죠. 일요일이면 집 근처에 있는 칼국수집에 디디에랑 저랑 가서요, 수육이나 아니면은 여러 전들과 같이 저녁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주부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의식과 같은 네, 낙이 되어버린 게 바로 칼국수입니다. 우동은요,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인기 있는 아주 굵고 쫄깃한 면발이죠. 디디에도 우동을 엄청 좋아해서요, 한국에서도 종종 먹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본 여행을 가면 꼭 빠지지 않고 먹는 게 네, 바로 이 우동인 겁니다. 특히 새우튀김하고 같이 먹는 이 우동 너무너무 맛있어요. 네, 다음 주에는 튀김 우동 먹으러 갈 거예요. 짜장면은요, 한국식 중국 요리죠.
네, 굵은 면발과 이 진한 짜장 소스에 디디에도 엄청 좋아해서요. 외국에서 디디의 친구들이 오면은요, 물론 처음에는 한식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한식당에 가지만은요, 며칠 머무르는 친구한테는 네, 중국집에도 가서 이 짜장면을 먹으면서요, Korean Spaghetti라고 소개를 해서 저도 뿌듯합니다. 그렇게 짜장면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냉면을 처음에는 디디가 솔직히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세상에 면이 물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는 찬물 속에, 그쵸? 그 육수가 차게 나오는 게 바로 우리 냉면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먹는데, 디디에는 이 물에 빠진 국수, 더군다나 찬물에 빠진 국수는 안 좋아했죠. 근데, 한국에 저랑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제가 냉면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냉면집에 자주 가서 본인은 혼자 만두를 먹다가 이제는 제가 먹는 걸 보더니 호기심이 생겼나 봐요. 이제는 디디에도 냉면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비빔냉면까지는 아직 매워서 못 먹고요. 물냉면은 잘 먹는 경지에 이르렀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치말이 냉면도 디디한테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또 디디가 아까 얘기했죠? 건강을 상당히 신경 쓰는 편이라서요. 메밀국수를 또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메밀국수는 본인이 살이 안 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밀국수도 꽤나 자주 먹는 국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디디에랑 저랑 너무너무 많은 면을 좋아하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베트남 쌀국수인데요. 얼마만큼 이후 쌀국수를 좋아하냐면요. 파리에 가서도, 베트남이 아니라 파리에 가서도 파리 저 남쪽에 있는 그후 레스토랑에 거기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서 이후 쌀국수를 먹고 올 정도로 정말 디디에와 저 같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후 쌀국수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면 사랑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정말 여러분들 얘기 들으니까 제가 진정한 누들 러버 같죠? 네, 이제는 제가 다시 디디에랑 결혼한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나 말고도 정말 제가 39에 고령의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좀 꼬장꼬장 따졌는데요.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음주를 좀 과하게 즐기셨기 때문에요. 제가 술은 아주 조금만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았답니다. 그래서 디디에는 네, 술이라 해봤자 와인을 한두 잔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크리스트 합격을 했죠. 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유난히 좀 깔끔을 떨어서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의관 정제를 하는가 하는 거를 제가 살펴보았답니다. 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는가도 체크리스트에 상당히 위에 들어 있습니다. 또 제가 영화, 콘서트, 또 공연, 전시 이런 걸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콘서트장이라든가 극장 또 공연을 보러 가는 거를 좋아하는가도 체크리스트에 있었답니다. 같이 있어서 편안한가 정말 중요하죠. 만나서 같이 있는데 편안하지 않으면 또 보고 싶겠어요? 아니죠? 지금까지 늦게 39의 나이, 즉 고령의 만혼을 하면서 제가 상당히 꼬장꼬장 따진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소소한 부분에서 맞기도 했지만은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받아주고 또 무엇보다도 같이 있을 때 편안했기 때문에 결혼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노력을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CC 모임을 할 때에는요, 사람들을 하여금 또 다시 가고 싶은 그러한 모임을 만들고 싶었고, 또 그러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우선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나서 편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상대의 얘기를 잘 듣는 경청. 상대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을 나도 관심을 갖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해도 잘 하게 되고요. 또 자연스레
관심대가 이루어지니까요. 자연히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즉,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면서 대화를 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요, 주거니 받거니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안한 만남이 자연스럽게 되고요. 또 보다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또 상대가 그 털어놓은 어려움이나 고충을요, 건성으로 듣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여겨주면서 공감을 하고 또 들은 후에는 피드백을 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경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모임을 할 때에는요, 외국인 참석자들도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그분들도 그때그때 그때 즉시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소통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말로 우리가 하면은 그 참석했던 외국인이 다시 또그 모임에 오겠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은 한국말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잘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이 답답한 마음은 좌절로 변하고 또 좌절을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또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러니 자연히 그 모임은 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에게까지도 그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소통하는 것을 꼭 배려하도록 노력을 했더니 저희 모임에 여러 외국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배우는 것이 있는 모임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면 새로운 정보를 나누고요. 또 삶의 지혜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자 노력을 했죠. 만나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면요, 우선 나 자신부터 밑거름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요, 늘 세상 돌아가는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핫 이슈, 또 상대의 관심사를 잘 알아야 그 만남에서 상대가 뭔가 유용한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늘 상대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 배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을 쌓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정말 그 대학 시절, 네, 유학에 가서도 그렇고요.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정말 뭐 영어 뉴스, 불어 뉴스, 또 집앞 현관문 앞에 와 있는 여러 신문들을 읽으면서요. 정말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즉 아침 식사할 때까지는요, 정말 세상 돌아가는 그러한 현안에 대해서 알고자 했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그 보도, 기사들을 읽으면서 그제 지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매일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생각인 것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요, 상대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또 상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줄수 있는 거라면, 정보를 주려면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양분의 밀도를 더욱더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만나서 자신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면 상대방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쏙쏙 귀에 꽂히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 사람한테 자양분이 되겠어요? 만나면 많은 것을 배우고 정보도 얻고 자신의 지식도 늘릴 수 있으니까 다시 그 모임에 또 오고 싶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했고 또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독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내공에서 정말 많은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 중 정말 가장 오래 프랑스를 이끈 미테랑 대통령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란 대통령은요, 재임 중에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을 하셨는데요. 그때 대전 엑스포에 가기 위해서 헬기를 탔습니다. 저는 이태란 대통령의 통역을 맡았기 때문에 같이 헬기에 동승을 했는데요. 이태란 대통령은 헬기에 타자마자
네, 가방을 한참 뒤적이더니 네, 아주 그 손때가 묻은 밝은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헬기가 네, 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헬기가 움직이면 정말 굉장한 괴음을 내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음이 나서 정말 옆에 사람하고도 말하기가 힘든데요.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착륙할 때까지 그 책을 읽느라고 정말 아주 산매경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석학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그 식견과 통찰력을 갖고 있는 이 미테랑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 끊임없는 독서를 통한 정보 섭취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요, 공통의 무언가가 있으면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있지 않아요? 그쵸? 특히 같은 시공에 놓였던 경험이 있다면요, 마치 원래부터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 착각마저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또 경험어가 터지기 시작하면 자연히 오가는 말에 깊이도 더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큰 힘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격이 있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품을 떠나서는 빚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만남이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누구나 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만나는데요, 그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재미있어야 또다시 그 모임에 합격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정말 다양한 그러한 모임을 경험하면서요, 꽤 좋은 반응이 있었던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석자들의 다음 일정을 배려한다거나요, 또 모임이 얼추 끝나가는 시간이 되면은요, 참석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대화를 하거나, 또 모임 중에 대화에서 상당히 그 인상 깊었던 얘기를 언급하면서 좀 화기애애하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은요, 또 다음에 모임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쵸? 제 유학 시절에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저는 찾아가면 제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경청을 해주시면서요, 또 여러 가지 그 많은 피드백을 주셨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의 이야기로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요, 더하는 것은 성장을 한다는 뜻이고요, 빼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둘다 중요하지만, 즉 더하거나 빼는 거다 중요하지만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빼는 것을 권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요, 그래야지 핵심에 좀더 다가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빼어가면서, 즉 지워감으로써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을 택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요. 바닷물이 빠져나갔을 때 우리는 그 밑바닥을 볼수 있듯이요, 하나하나 빼나가면 남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지우개를 준비하라는 이 교수님의 가르침은요, 제게 정말 지금까지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수님과 남은 대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혼자 살 것이니, 정아야? 아니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되겠구나. 뭐가 문제니? 네? 혼자 살기와 결혼 둘 중에 전자를 지우고 나면은 뭐가 남니? 결혼이요. 그럼 결혼을 해야지. 사전에 이런 생각을 제가 확실히 정리해 두지 않았다면, 요즘 말로 썸맡던 디디에게 제가 난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날 거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어? 라며 최후 통첩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또 디디와 결혼에 골인한도 일도 없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의 지우개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 개인 이야기, 특히 디디어와 결혼을 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제가 늘어놓았는데요. 또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또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저의 노력, 또 어떤 모임을 제가 주최를 할 때에는요, 또다시 오고 싶은 그러한 모임이 되도록 한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할지 궁금하시죠? 우리 곧또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아비엔토!